공부도 하시고 또 학생들도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시는데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며느리로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? 네, 내려가죠. 시댁에 내려가는데요. 늘 어머니한테 죄송하죠. 제가 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데 늘 이제 제가 가서 하는 건 설거지밖에 없어요. 상 차리고 설거지 하는데 예,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안해요. 아니 예. 근데 대장공 한상공이잖아요. 그 음식은 네, 근데 하면 잘하시죠. 아 저는 네. 대장금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. 예, 시어머님은 음식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고요. 그리고 또 친정어머님은 아주 맛깔스럽게 하세요. 그래서 두 분 다 음식을 참 잘하세요. 네. 근데 저는 솔직히 잘하지는 못해요. 그냥 신랑하고 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음식을 잘 먹어요. 제가 어떻게 해주든가 맛있다 그러고 잘 먹으니까 다행이죠. 만약에 이제 까탈스럽게 뭐 이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은 아마 제가 막 이제 땀을 흘리면서 또 막 했을 거예요. 근데 근데 어머님이 훨씬 더 맛깔스럽게 잘하시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제가 며느리로서 배우질 못해서.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뭐 남편 입장에서 또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못해? 그렇게 얘기 못하죠. 나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지 뭐. 예, 아내가 해주는 거, 네. 엄마가 해주는 건데. 솔직히 이렇게 나와 계시면은 좀 오랫동안 바깥에 나와 집안일 신경 못 쓸 때는 아무래도 지금 남편보다는 좀 아들이 마음에 걸리시나요? 어떠세요? 아들이 무섭죠. 아 그래요? 예, 아들이 무서운데 근데 뭐 신랑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진석이가 이러면은 벌써 더 무서워요. 근데 무섭긴 한데 진석이랑은 친구처럼 지내요. 예, 진석이랑 또 기호도 또 비슷하고 저희는 컴퓨터가 거실에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거든요. 그래서 진석이 컴퓨터 할 때 내가 이제 대본 보고 있다가 진석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그게 뭐니 그러면 엄마 이거 해줄까 뭐 이렇게 저장해서 나한테 주기도 하고 예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석이랑 고등학교 3학년 때면 별로 말 안 하는데 집안에서 진석이는 아직도 방문을 안 잠 거예요. 뭐 다섯 살이면 자기 방문을 잠근다 노크하고 들어가야 된다. 뭐 그 뒤에는 뭐 문을 꽉 잠가 버린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문 안 잠그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진석이랑 그 미국 여행을 특별하게 갔다 왔는데 아들이 더 크기 전에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라고 권해주고 싶어요. 예, 그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. 예, 더 크기 전에, 더 자라기 전에. 예. 문자 메시지를 뭐 주고받는다 아까 그러셨는데 그냥 아들이 네. 엄마라고만 표현해요? 아니면 그 앞에 어떤 글이 붙어 있어요? 그 엄마한테 문자 보내. 그냥 아주 간단하게 와요. 그냥 제 질문에 간단하게 뭐 특별하게 진석이나 신랑이나 이렇게 애정 표현을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이벤트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. 근데 그러니까. 그런 분들이 또 갑자기 뭔가 확 무슨 말을 받으면 확 감동하는 그게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면 진석이한테 하시겠어요? 뭐 뚝배기 같은 표현을 하셨으니까. 그 오늘은 조금 마음을 써보세요. 예, 그동안 조금 미안한 글쎄요. 게 있으셨다면. 참고로 애교도 없으시고 말씀도 없으신 양미경 씨인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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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절을 앞두고. 네. 사랑하는 우리 아들 진석이한테 너무 많이 부족하고 미안하고 늘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반듯하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너무 좋고요. 그냥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신랑한테는 너무 미안하죠. 너무 미안하고 여보 그러니까 그냥 애칭이 있는데 애칭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고 아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후배들은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한테 혼나요.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자식 기도를 할 때 저를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신랑한테 더 잘해야 어머님의 그 마음에 보답하는 건데 늘 부족하고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안절부절할 때 늘 언제나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주고 끌어주고 이래서 너무너무 신랑한테 고맙죠. 더 많이 노력하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많이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노력해야 돼요.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. 너무 미안하죠 뭐.
끝까지 조용하신데 하여튼 오늘 조용한 가운데 또 양미영 씨의 내공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아마 왕과 나를 통해서 더 폭발하는 그 힘을 많이 보여주실 텐데 저희는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고요. 네. 예. 머리가 괜찮으셔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되기 때문에. 아직까지만 보니까는 다시 자연적으로 다시 나올 것 같으니까요. 원형 탈모증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촬영 중인데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도 시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. 네. 예. 네. 우리 선배님이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. 후배한테. 네. 아유, 저는 뭐 양미영 씨 부러워요. 요즘 뭐 왕관화로 사랑받는 거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, 중국 아까 얘기 드리니까 뭐 싱가포르, 필리핀 뭐 여기까지 동남아권까지 뭐 양미영 씨 만나러 오고 뭐 떡도 해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세계로 쭉 뻗어나가는 양미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. 네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올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